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널리스트 토크쇼입니다. 네. 아, 기음 조건의 뭐 가장 유능한 애널리스트만 모셔서 네. 살펴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성장기업 분석팀의 한동희 연구원 그리고 박재일 연구원 모시고 우리가 지금 이제 반도체 소부장 또 IT 쪽의 액세서리 이런 쪽도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한동희 연구원하고 먼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이제 작년 이맘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이제 그 수출 타격을 주겠다고 반도체 소재 쪽을 딱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들이 좀 대치기를 당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반도체 소재 장비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이쪽 지금 저기 그 이 상황이 어때요? 일단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이 정책과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를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이 과제들은 뭐 사업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주식 관점에서도 중장기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1년 전에 이제 일본에서 그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그 플로린 폴리미드 불산 이 세 가지 아이템에 대한 이제 수출 규제를 하면서 이게 이제 국산화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그런 이제 분위기들을 만들어냈고요. 제가 이 사이클을 중장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특정 아이템에 대한 개발부터 시작해서 양산 성공까지에 걸리는 시간은 꽤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다만 그때까지 이제 어떠한 성과도 낼 수 없느냐는 좀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에 이제 이미 국내 업체들이 아이템은 가지고 있었지만 해외 업체 대비해서 점유율이 좀 낮았던 아이템들 이것들에 대한 지금 MS 게이닝부터 지금 시작을 했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국내 업체들이 지금 점유율이 많이 올라와 있는 이런 상태들입니다. 근데 그 점유율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 공정에 맞아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테스트가 다 끝나고 이제 쓰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포인트일 수 있는데 그 소재들은 이미 국내 업체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이미 지금 너무나 좀 경쟁력이 오래전부터 있던 해외 업체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그 업체들과는 그 아이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템 다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아이템이 있어도 사실은 그거에 대한 평가를 빨리빨리 공정하게 받고 이런저런 피드백 받기에는 좀 어려웠던 그런 좀 분위기였지만 이 국산화 사이클로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이제는 좀 평평해진 운동장에서 같이 이제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그리고 국내 업체들에게 더더욱 좀 이제 기회가 공정하게 생기는 이런 상황에 직면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고 그거에 대한 이제 성과물로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을 좀 높여주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보통 공정은 이미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겠죠. 바꿨다가 이제 공정이 이제 틀어져 버리면 아주 골치 아픈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애초에는 좀 닫힌 시장이었지만 이게 이제 국내 업체들한테 열린 시장으로 지금 이제 바뀌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지금은 이미 있는 제품에 대한 MS를 올려주는 방향으로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거와 동시다발적으로 국내 업체들과의 신규 제품 협업 그리고 이제 기존 제품에 대한 업그레이드, 평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이클은 이제 굉장히 좀 긴 사이클로 갈 수 있는 지금 초입에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DM이 뭐예요? 지금 화면에 나온 게 보면 국내 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기존 아이템의 경우 IDM과의 개선. IDM은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이 자기의 브랜드로 자기의 칩을 만드는 업체들을 IDM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최근에 그 본 뉴스 중에 하나는 네. 일본 업체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수출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매출도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네. 아베 눈을 피해서
네. 공장을 갖다 우리 쪽으로 옮겨가지고 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는 그런 일본 업체들이, 그 일본 업체들이. 그렇다면은 우리 업체들이 저는... MS를 좀 그 높여나가는데 좀 그 부담이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서 국내 매출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런 전략을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타진한 업체들이 꽤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이 국산화라는 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의지로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정부의 정책과도 그렇죠. 같이 맞물려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매력적인 오퍼가 와도 사실은 일부 아이템을 제외하고는 받아들일 수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됐기 때문에 사실 보면 네. 이제 역으로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일본산 그 소재를 쓰고 있을 때는 우리 쪽으로 바꾸려면 또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네. 테스트를 해가지고 우리 걸 쓰고 있는데 그쪽으로 하면 또 다시 맞습니다. 예, 그런 저기 그 우리 저기 그 자가 격리 기간이 필요하듯이 네. 그런 기간이 또 저기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시작을 이미 아이템은 가지고 있었고 양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많이 써주지 않던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써주는 방향으로부터 지금 가장 처음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점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아이템에 대한 점유율 확대 두 번째는 소재뿐만 아니라 이제 하드웨어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이클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뭐 쇼잉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좀 어폐가 있지만 점진적으로 소비자 국산화 사이클에 대한 성과를 점진적으로 점점 이제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지금 초입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사이클이라면은 대체로 이제 그 이 업황으로 본다면 네. 어느 정도 사이클이 오는 거예요? 뭐 10년, 20년 이렇게 오는 겁니까?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 아이템을 같이 이제 공동 개발부터 시작해서 런칭할 때까지 뭐 수제 바이 수제긴 한데 통상 2년, 2년 반, 3년이 걸립니다. 근데 그때까지 어떠한 성과도 내지 않은 채로 3년 동안 갈 수는 없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시작으로 지금 이제 기존 업체들의 점유율 확대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이상 가는 사이클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주식 관점에서도 좋은 이유가 업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서플라이 체인의 펀더멘털 레벨업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다 시클리컬이라고 봤을 때 업황 턴어라운드 할 때는 더더욱 회사가 좋아진 펀더멘털 베이스로 더 회사가 높이 갈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되고 있고 이거는 정책이기 때문에 더더욱 국내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미 올해 주식들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사실은 저도 IT를 팔려 하면서 삼성 하이닉스 주가가 안 되는 상황에서 서플라이 체인만 이렇게 가는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결론적으로는 사이클 초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지금 내년 장에 대한 답안지를 보고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미 지금 시작되었을 수도 있는 조정 사이클에 내년을 대비하는 전략으로 어떤 거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서는 이미 지금 충분히 지금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주식에 대한 주가에 대한 퍼포먼스나 그리고 이 정부에 대한 국산화 의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반도체 쪽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반도체가 지금 이제 그 사실 서버라든지 이쪽을 그 들어가면서 많이 될 걸로 봤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가격이 또 다운되는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설을 하지 않고 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가게 된다면 네.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소재는 괜찮지만 부품 장비는 부품 장비 쪽은 조금 저기 그 저 이 슬로우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뭐 투자가 막 이루어져야 되는데 투자를 네.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물론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전략으로 추가 증설은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저기 반도체 생산한다면 네. 소재는 괜찮다. 하지만 네. 부품 장비는 조금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서플라이 체인이 좋아지려면 투자가 진행이 되어야 그래야죠. 예. 투자가 진행되면 후행적으로 공급량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Q가 늘어남에 있어서 이제 피가 떨어지는 네, 피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죠. 다만 여기에는
전방 산업의 수요 증가가 전혀 배제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무리 반도체라고 할지언정 글로벌 경기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없겠죠. 다만 주식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는 후발주자가 상위 업체를 후행적으로 추월하기가 어려워. 추월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죠. 예. 결국은 그래서 뭐 막연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인공지능 등등등에서 반도체가 엄청 쓰일 거라는 거. 다만 그게 2025년인지 30년인지를 모를 뿐입니다. 다만 그때까지 선발주자의 1등 업체로서의 입지를 가져가지 못하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때 1등은 할 수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은 그런 미래를 위한 지금 대응입니다. 반도체는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산업입니다. 뭐 수요에 대한 건 계속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이건 변수인데 중요한 건 지금 반도체 업체들이 공급 제약을 위해서 투자를 줄인 지가 이제 한 1년 반, 2년이 됩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군요. 네, 투자 서플라이 체인 주식 주가들이 보시면 주가가 많이 올라있지만 국산화 때문이지 어닝은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수요는 수요에 대한 예측은 불확실한데 중요한 건 지금은 공급 제약을 위한 투자를 줄인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수요가 좀만 올라와도 그 아까 말씀드린 역으로 그 피해에 대한 탄력성은 높을 수 있다. 그 사이에 지금 이 국산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식 관점에서도 저는 네, 중장기 사이클로 좀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단기적으로 볼 건 아니고 네. 조금 길게 볼 필요가 있겠다. 예, 저는 지금 단기로 말씀드리는 건 단기로는 주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산업 내에서의 변화뿐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이끌어가는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방향을 잡는다면 이 사이클은 중장기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제 초입에 있기 때문에 종목들도 아직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그 종목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고 박재일 연구원과는 저희 하반기에 이제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컨셉인지 얘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컨셉은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실적이 되게 저조했는데 하반기부터 좀 가파른 성장이 일어나는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요. 크게 세 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슈핑앤코리아라는 종목이고 두 번째는 레이라는 종목이고 세 번째는 EMTEC이라는 종목을 EMTEC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종목으로 쑥 들어가기 전에 네네. 아 이런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뭐 저기 아무래도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원래 그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가 실적이 저조한 걸 제외하고도 하반기에 좀 계절성이 있는 그러니까 실적 계절성이 있는 종목들인데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물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개별 종목으로 하나씩 골라오신 거기 때문에 이제 뭉뚱그려서 특징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나씩 그러면 봐야 할 것 같아요. 뭐. 네, 세 개 준비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일단은 첫 번째 슈피겐코리아부터 좀 볼까요? 슈피겐코리아가 슈피겐코리아의 그 올해 그 성장 모멘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사 같은 경우 애플향 익스포저가 그 작년에 한 50% 정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객사인데 그 애플이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SE2라는 제품을 출시를 하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상반기에 그 동사의 실적을 보시면 상반기도 그 타 그 피어 업체 대비 그 선방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SE2 케이스 판매량 호조도 있고 더 그에 이어서 그 동사가 작년부터 웨어러블 케이스도 같이 출시를 하였는데 그게 상반기에 같이 그 판매량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그 상반기 실적을 견인을 하였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좀 크다고 보는 이유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반기에 아이폰 12가 지금 출시 예정에 있고 이로 인해서 본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이제 동사가 6월 달에 그 공시를 보시면은 그 코로나19 손세정제에 관련된 제품 600억 수주를 받았고 이게 그 2분기가 사실 컨센서스를 좀 하회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게 그 600억 중에 20%가 2분기에 반영이 되고 80%가 3분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회계 처리 때문에 2분기에 반영될 20%가 3분기로 이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컨센서스를 하야하는 실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실적이 본업만 놓고 본다면 2분기도 그 본업만 놓고 보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거두었고 이제 그 3분기가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600억이라는 수주가 그 본업도 좋은데 여기에 플러스 수주분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인 그 코로나19 관련 품목 수주도 기대되는 상황이어서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은 그러니까 동사가 원래 하반기가 좋았는데 그 이러한 그 본업 외에 그 코로나19 관련 품목 수주로 인해서 하반기 실적이 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그 코로나19 관련한 손세상제 쪽 수주라는 네, 게 아마존 쪽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네, 그거 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네. 일단 본업에서 실적이 좋았고 네. 이 부분이 2분기에 반영될 예정이어서 이제 컨센이 조금 높아져 있었지만 네, 3분기로 맞습니다. 이연되면서 컨센은 하회하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업 좋았고 본업 하반기에 또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이연에서 반영될 만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일단 한 종목 더 보고 넘어갈까요? 네. 아, 예. 그 레이라 이게 그 덴탈 네, 디지털 덴탈 업체죠. 네. 레이라는 종목도 제가 하반기를 되게 좋게 보는 이유가 슈피겐과 마찬가지로 본업이 회복하는 구간인데 그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어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현재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3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동사의 그 주력 수출 국가가 그 북미, 유럽, 중국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6월 말부터 수출 물량이 좀 정상화된 상황이고 지금 그 기존 포캐스트 받은 물량 대비해서 이연 수요 때문에 거의 한 30% 정도 매달 추가적인 물량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 유럽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된 상황에서 약간 셧다운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셧다운이 돼 있는데 동사 그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은 약간 8월 말부터 물량이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구간의 접어듦에 따라서 3분기부터는 좀 본업도 실적이 회복세를 좀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력 수출 국가가 점차 이제 수출이 재개가 되면서 물량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본업이 좀 정상화되는 구간에서 그 슈피겐 코리아와 마찬가지로 레이 또한 그 7월에 공시를 보시면은 마스크 관련된 그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7월 10일에 공시가 나왔는데 이걸 이 물량이 거의 한 5천만 장 정도 되는 물량인데 지금 동사가 5천만 예 맞습니다. 동사가 7월부터 마스크 생산에 들어갔고 이 지금 캐파가 월 5천만 장 캐파인데 아직 수율이 안 잡혀서 7월 나간 물량이 2천만 장 정도 됩니다. 근데 그 ASP가 한 240원이고 이에 따라서 7월에 나간 마스크 그 수출 금액만 그 46억 원 정도 되고 이 OP 마진이 40%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로 마진율이 좋습니다. 본업보다도 훨씬 좋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받아놓은 물량이 5천만 장인데 그 추가적인 지금 물량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근데 동사가 지금 현재 그 보수적으로 봤을 때 수율이 안 잡힌다는 가정에 월 2천만 장은 최소 생산한다는 것을 7월 달에 보여줬고 이게 3분기 내내 이어진다면 그 46억씩 거의 한 세 달을 곱하면 거의 그 138억 원입니다. 근데 동사가 2분기에 아마 실적이 108억 원에 그 2억 원 정도 기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정도로 실적이 2분기에는 그 주요 국가가 셧다운되면서 안 좋은데 이제 3분기에는 이러한 마스크 실적이 반영이 되고 본업도 회복하는 구간에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했던 게 사실 2분기에 방호복에 대한 대량 수주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 방호복도 생산을 해요? 네 맞습니다. 방호복 사업부를 따로 분사를 해서 4월부터 지금 그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그 2분기에는 그 동사가 그 방호복 관련 매출이 분기에 10억, 15억 원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3분기에는 한 20억 원 정도 지금 현재 수준으로 보면은 20억 원 정도 기록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그 주정부에서 예산이 안 나와서 추가적인 수주가 안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 수주가 가시화 된다면은 방호복 관련된 그 물량이 상당히 좀 클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포인트로 레이는 좀 하반기에 네. 정상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슈피겐 코리아랑 비슷하네요, 그죠? 본업에서의 네, 실적 성장도 유지가 될 걸로 보이고 이제 네. 코로나 사태와 맞물린 또 별도의 매출도 발생할 걸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 레이도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본업이 쭉쭉 커지면 더 좋은데. 아,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체크를 네. 해주시면 좋겠고. 네.
자, 한동희 연구원, 우리 이제 그 반도체 소부장 이게 좀 보고 있는데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유일한 업체가 있다 이런 적이 그 얘기인데 그 얘기도 한번 좀 해볼까요? 네. 일단 그 제가 아까도 소부장 국산화는 장기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봤을 때 사실 모두가 다 소부장 국산화 수혜일 겁니다. 다만 누가 더 먼저 더 많이 수혜를 볼 것인가가 저는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국내 유일의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고 하면 일단 국내 유일의 아이템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국내에서는 그 업체밖에 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고 그렇죠. 그만큼 국내 업체 중에서 기술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 정책적으로 소부장 국산화를 진행할 때 경쟁력이 없는 회사랑 같이 뭘 진행 성과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죠. 가장 경쟁력이 높아 보이는 업체를 해야 되는데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뭐 엔지니어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 기술을 다 검증할 수는 없고 국내 유일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면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네 그런 업체들을 찾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업체들은 제가 알고 있는 거 이상으로 많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저번 달 과거 월보를 통해서 이제 이오테크닉스라고 하는 그 레이저 및 장비 업체 그리고 공정에 쓰이는 플라즈마를 만드는 제품을 가진 뉴파 플라즈마 그리고 반도체 시각 장비를 국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APTC 원자인미경 전문 업체인 파크 시스템스 그리고 진공 펌프를 가지고 있는 LOT 베큐움 이런 업체들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약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올해 반도체 투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반기에는 반도체 투자가 상반기 대비해서 빠질 거기 때문에 이 회사들의 어닝은 아마 상고하저로 진행이 될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가들은 이런 뭐 모멘텀 국산화 모멘텀으로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의 어닝도 조금 상반기 대비해서는 약간 조금 레벨 다운이 될 수도 있는데 주가만 올라 있으면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꾸 중장기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주식 관점에서도 중장기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 시기에 관심을 갖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 실적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 빠지면은 저는 기회. 네,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사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주가 오를 때 더 된다고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빠질 때는 꼭 관심을 가지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그러면 네. 소개해 주실 하나를 골라서 좀 네. 보죠. 네, 이오테크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가 그 레이저 기반의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세트 뭐 전방을 가리지 않고요. 그리고 보통의 업체들은 이제 국내 업체 위주로 플레이를 하는데 이 회사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플레이어라고 말씀드리고요. 더 중요한 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형 장비를 만드는데 분기별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분기 때 영업이익이 60억 중반대가 나왔었어요. 2분기는 지금 제가 전망하고 있는 영업이익은 한 100억가량 됩니다. 3분기는 아주 보수적이지만 일단 150억대 영업이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 이렇게 분기별로 올해 QOQ로 어닝이 올라온 회사는 굉장히 드뭅니다.
단지 어닝만 갖다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지금 어닝 시즌이라 일단은 실적으로 마음 아프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지금 드린 말씀이고요. 핵심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국내에서 IT형 레이저 소스를 가지고 있는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유일한 업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내 유일의 업체라고 네. 말씀드리고요.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들은 원래는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가는 제품들이에요. 후공정이라고 하면 이 회사 기준으로 칩에 레이저로 글자를 새기고 레이저로 칩을 자르고 이런 류의 아이템들이에요. 그러니까 후공정 플레이어였는데 올해부터 반도체 전공정량 전공정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를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후방이 전후가 다 되는 거네요. 네, 올해부터 전공정에도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게 원지 나노 D램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가장 테크노도 끝단에 있는 스페셜티 제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포인트 삼는 이유는 회사의 펀더멘탈 좋아졌다는 것도 있지만 스페셜티에 대한 투자는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도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투자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황을 비교하는 아이템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초입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레이저 소스 역시 지금 국산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성과물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내년 얘기를 왜 지금 하냐라고 여쭤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소스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이 장비 대비해서 더 높은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고요. 소스는 소재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장비 위주의 플레이어였지만 이제는 소재와 성격이 비슷한 소스까지 이제 내년에 전망이 된다. 그리고 올해 적용되기 시작한 전공정량 레이저 어닐링 장비는 점점점 전공정 내에서 저변이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네. 전반적인 컨셉은 하반기 이제 실적 시즌에 요 공급 업체들의 실적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높아져 있는 주가 약간 낮아지면 기회 삼아 들어가 보자라는 네. 이야기였는데 이오타크닉스는 실적이 그렇게 처지지 않는 것 같아서 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시작한 전공정량 장비들이 업황과 무관하게 이쪽에 대한 투자는 지금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그리고 후공정이기 때문에 이 후공정은 좀 투자 사이클의 뒷단에 있습니다. 앞단에 대한 투자가 없어도요. 점점점 이제 칩들이 이제 복잡화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종 칩들을 원칩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패키징에 대한 기술 개발과 투자는 또 다른 개념의 투자입니다. 원래 후공정은 글로벌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감하고 있는 반도체 업황과 다른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회사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목표 주가만 정리 좀 할까요? 예, 목표 주가를 제가 7월 초에 이제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7월 초에? 네. 네. 저희가 사실 목표 주가를 6개월 기준으로 지금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네, 7월 초에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현재는 아마 한 12만 원대까지 네, 올라와 맞아요. 있는 것으로 11만 6,600원. 네. 예.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7월 초에 저의 생각 6개월 목표 주가가 14만 원이었고요. 지금도 그렇지 않 그렇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 네. 리포트로 또 가능성 없다는 네? 거. 나중에 네. 다시 이제 리포트로. 네, 네 저 네, 정말 네. 좋아하는 회사고요. 예. 네. 그것도 변화 있으면 네, 네. 알겠습니다. 강조 드리는 종목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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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이렇게 해서 애톡쇼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네. 오늘 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반도체 소부장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성장기업 분석팀에서 찾고 있는 또 저기 그 종목들 또 하반기에는 실적들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애톡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도 물러가겠습니다.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